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어떤 반갑습니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네. 친구가, 네, 창신동 쪽을 조금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사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창신동 쪽에 관심이 있는데 사도 될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럼 창신동 지역에 좀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거네요. 네. 친구분이 추천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특별한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글쎄, 뭐, 저는 저런 잘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그쪽에 좀뭐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뭐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향후 서울 지역에 유망한 지역이지 않을까. 그래요. 네, 저는 그쪽을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분의 추천으로 창신동 지역의 부동산 투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투자를 해도 좋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사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좋은 친구분을 두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창신동은 일단 투자를 저도 상당히 권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신중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괜찮은 지역을 추천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창신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신동은 바로 이곳입니다. 동묘역하고 이제 동대문역 위쪽에 있는 이곳은 이제 창신동이라고 하고 이쪽으로는 창신역이 있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보문동,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기름 뉴타운이나 이런 뉴타운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성곽이 있는 곳이라서 사대문 바로 밖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시청자님 그 2008년도에 창신동이 제3기 뉴타운으로 지정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2008년도에 창신동이 이제 제3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그때 상당히 많은 이렇게 개발의 붐이 일어났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이 뭐 9구역, 그다음에 10구역, 뭐 13구역, 14구역, 그다음에 뭐 여러 개발 예정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다가 서울에서 이 뉴타운 지역이 26개인데 그 26개 중에 제일 먼저 해제가 된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혹시 해제된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2013년도에 일단 전체적으로 해제가 되고 여기가 1호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이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이 되면서 이곳에 그때부터 한 200억 가까이가 이 창신동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200억으로 백남중 기념관이라든지 여러 도리 정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혹시 시청자님 그 창신동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예, 한 번은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요. 어떻든가요? 뭐 많이 낙후됐던 거예요? 아니면 뭐 괜찮던가요? 주변에 보다는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에 사실 종로구의 핵심 지역이에요. 종로구. 서울의 도심권이라고 하는 종로구와 중구가 있고, 그리고 용산 이렇게 세 개가 도심권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종로구에 해당되는 창신동인데, 가보시면 상당히 낙후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도시재생으로 해서 200억이라는 금액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조금 넓어진 거, 그리고 이제 가로수들이 좀 괜찮은 거, 가로등들이 괜찮아진 거 외에는 전혀 발전이 안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예전부터 6.25 이후부터 이쪽 지역은 잘 이제 만들어졌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보부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곳에 정착을 하고 살았던 곳이라서 상당히 노후된 건물, 50년, 6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곳은 개발이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사실 개발이 이제 좀 늦어진 것은 이 밑에가 이제 동대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상업지역이 4점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데 상당히 크게 상업지역이 바로 배후지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저렴한 일자리를 구하고 저렴한 집을 구하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사는데 이쪽 밑에 쪽에는 사실 봉제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개발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 위에 쪽은
사실 주택지고 주택이 상당히 많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상업지역이 있는 곳이라든지 봉제공장이 위치해 있는 곳보다는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위에 쪽, 그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쪽을 좀 더 괜찮게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서울의 어떤 곳도 사실 종로의 중심에서 3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곳은 아마 뭐 부동산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이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뭐 밑에 조금 더 여기에 가까운 거는 조금 더 많이 갭이 날 수가 있는데 갭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좀 길게 보시고 3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면 친구분 말을 믿고도 좀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주의하실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기간, 뭐 1년, 2년 안에 이렇게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쪽이 다 이제 개발이 점점 되고 있고, 그리고 개발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주거 지역만 조금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다고 하면, 여유 자금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신다든지 해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괜찮은 투자처가 될 것 같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일단은 한번 부동산에 가보셔서 현재 가격이 어떤지 그 전세를 하고 갭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투자를 하시면 괜찮은 지역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